태풍 카눈 북상에 한평 알루미늄 공장 화재를 진화 중인 소방당국도 긴장하고 있습니다. 지난 5일 새벽 한평군 대동면의 한 알루미늄 공장 야적장에서 불이 난 가운데 소방당국은 나흘째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지만 물에 닿으면 바로 하고 불이 잘 꺼지지 않는 알루미늄 특성 때문에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. 소방당국은 600톤가량의 폐기물을 모두 자연 연소시키는 방식으로 진화할 예정인 가운데 태풍에 대비해 화재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도 병행하고 있습니다.